안녕하세요. 정우주 아빠입니다. 요새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쉽게 KF94 등급의 마스크를 만드는 법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수면 마스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멜튼 블로운 필터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KF94 등급에 해당하는 필터 원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활용해서 KF94 등급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스크는 크게 겉감, 안감, 그다음에 필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안감은 저희 입의 호흡기 쪽에 이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무형광 제품을 쓰셔야 돼요. 형광증백제가 없는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형광증백제는 피부 알러지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천이나 절대 잘라서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무형광 제품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손수건을 오려서 이 마스크의 안감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 KF94 등급의 멜튼 블로운 필터를 재단을 해서 이제 옆으로 넣었다 뺐다 필터 교체하는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손수건 안감을 마스크 안쪽에 맞게끔 재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꿰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남겨둘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실과 시간에 했던 그 바느질 작업을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저도 한 30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느질을. 끝에 매듭을 묶고 본격적으로 바느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다 꾸며주면 돼요. 위를 마무리하고 아래쪽도 똑같이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감까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필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재단해서 이제 마스크 안쪽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보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약간 엠보가 있습니다. 엠보가 우리 입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필터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뺄 때는 필터를 이제 잡아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되고, 필터는 버리고 이면 마스크는 다시 세탁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